모두 환영합니다. 이곳은 진짜죠. 진정으로 바라는 걸 손에 넣을 수 있는 유일한 게임쇼입니다.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 멋진 게임을 진행할, 앞으로도 영원히 이 게임을 진행할 행운의 여인입니다. 우리의 도전자는 멋진 승리를 거머쥘 수 있을까? 첫 도전자 전사. 와, 내가 주사위로 변했어. 잘못하면 운명의 순회로부터 평생 벗어날 수 없게 될지도 모르는데, 어떤 공허함이 이곳으로 인도한 거야? 왜 참가했어? 트럭 갖고 싶어? 강해질 거야. 행운이 널 저버릴지도 모르지만 이미 늦었어. 이 게임 개 운별이요. 적과 싸워보죠. 플라즈마 블래스터 좀 쏴볼까? 전사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육눈이네요. 완벽해요. 쉽군. 아야, 한계 돌파 수치가 차오릅니다. 분노를 사용해보세요. 공격. 승리했습니다. 사과를 먹고 체력을 보고하세요. 전투 도기를 획득했습니다. 새로운 적이에요. 불벌이 도끼는 검보다 더욱 강력합니다. 사눈인 주사위면서 올 수 있어요. 최대 완벽해요. 일부 장비는 적에게 상태 효과를 줄 수 있어요. 이 파이어볼은 주사위를 발화시켜요. 불탄다. 왠지 튜토리얼 말 듣기 싫다. 튜토리얼에서 죽으면 어떡해. 레벨업을 하면 풀피가 됩니다. 성량 캐비 상승. 재배치할 수 있습니다. 탕모 턴마다 장비를 바꿉니다. 안녕 친구, 비밀 하나 알려줄게. 넌 곧 죽게 될 거야. 싸가지 없는 놈. 적의 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사위 빙결. 다락으로 민망했습니다. 마비를 가한다.
뭐 질 수가 없는 전투인 것 같은데. 어서 오세요. 산마비. 상승. 오징어 이봐, 너처럼 생겼어. 상승. 아기 오징어. 리리안인가? 반갑습니다. 야, 이제 실명 바뀌었네. 오징어 소리 내는 거 귀엽다. 나중에 다시 한번 들려줘. 정말 외로웠거든. 까방이지. 전사는 하도 쉬워서 그냥 맘대로 이길 수 있어. 최대 5라고? 가시방패 너프 먹었네. 놀란다. 브로드 소드 겁 갖다 버려. 나머지 두 개는 필요 없어 보이네요. 화염꾼 니은 니은 기억.
에 지도치. 진짜 애 지도치 거리네. 네네. 뭐야, 브루드소드 이거밖에 안 올라? 전투도끼가 제일 낫겠네. 가시방패 저거 쓰레기 됐네. 이거 깨면 어차피 풀피기 때문에 좀 맞아도 상관이 없죠. 가시방패 원래 저랬나? 아 뭐야, 잘못 봤다. 강화가 별로 필요 없게 패치를 했나? 그런 거 치고는 인벤토리 한 칸 줄이는 뭐 상승만 이렇게 많아. 인벤토리 한 칸 줄이는 거는 여전히 좋은데. 브로드에서 네. 전사는 진짜 이지하네. 총매 나왔다. 부메랑도 괜찮을 것 같은데. 사놓고 강화해서 쓰자. 강하. 쟤한테는 독이 별로 필요 없겠지. 이게 마녀는 겁나 어렵던데. 아씨, 아까 잡을 수 있었는데 킬각 나왔었는데. 마녀가 되게 어렵죠.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저거는 무슨 상점이야? 삽. 육눈이면 약화를 건다. 교환 상점이 바뀌었구나. 생김새가. 뎀. 후. 구칼 넣을까?
눈사람 근육 보소. 오예. 전투기를 망치로 육눈이면 마비를 간다고. 얜 이름이 왜 발이냐? 시끄러운 새. 카카. 그래. 시끄러운 새 진짜 시끄러워졌네. 카카. 어서 새 잡았습니다. 앞에 피. 이걸 무빙 치네. 대피 있죠? 아씨. 전사는 너무 쉬워. 방밀 강화할 거야. 저주를 가한다. 보메랑. 가방 꺼져. 아니다, 상승을 빼자. 해골 가수. 애들 다 이상한 소리 낸다. 실드 칠이니까 천천히 잡아도 될 것 같아. 오케이. 안개 돌파. 크라켄. 큰 오징어.
분노 망치. 오케이. 아유, 실명 왜 받네. 아주 좋았어. 띵띠띵 띵띵 띵띵 띠띵 가수 얘는 왜 쇼번 그대로야?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 것인가? 때리면 노래네. 12 피해를 입힌다. 도움 된다. 고음 각인데 고음을 안 하네. 고음 저거 근데 되게 좋다. 까방이랑 브로드 소드는 강화해도 별치도 안나니까 다른 아이템부터 찾아보자. 완콩. 의리광대 지팡이 요거 사야지. 요거 강화하면 아마 칸 한 칸 돌 텐데. 아니네, 잘못 봤네. 팡마 지팡이. 근데 일단은 이렇게 갈 거고. 완두콩 강화해볼까? 사 피해를 입힌다. 괜찮긴 한데 별론데. 괜찮긴 괜찮은데. 괜찮은데 별로야. 레벨 좀 올리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양손 너범 적을 저주에 걸리게 한다. 해골은 마비 잘 걸어야 될 것 같아. 이 게임 제일 극혐 상태 이상이 저주야. 전투 굴리기로 안 빠졌다. 아, 이거 저주가 안 떠. 이게 저주가 안 뜨네. 11점.
추가 주사위. 강화권 날려먹었어.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광대지팡이 지금 쓸모가 없다. 차라리 완두콘 강화할걸. 그 상대는 스카하카. 잠김과 빈결 면역. 주사위 망했네. 12뎀의 침묵이라고. 에바 참치. 육마비 띠껐네요. 세계를 실명시킨다. 오호호, 이걸 마비 걸었네. 실력. 근데 마비 맞추기가 너무 힘들다. 6분의 1이네. 정발입니다. 마지막이었지 이거. 축하해. 첫 번째 승리구나. 내 기준으론 엄청 강했던 것 같은데. 마지막 규칙을 알려줄게. 승리하면 기회를 얻게 되는데 돌려 돌려 돌림판. 별에 당첨된다면 어떻게 될까? 나갈 수 있고 진정으로 바라는 걸 얻을 수 있게 돼. 돌려 돌려 돌림판. 따라해야지. 돌려 돌려 돌림판. 시작해보자고. 해골. 아, 운도 없네. 이번엔 상품이 없어. 하지만 신경쓰지마. 에피소드는 앞으로도 많이 남았으니까. 돌려 돌려 돌림판 돌려 돌려 돌림판. 운발 똥망게.